안녕하세요.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김윤입니다. 윤희 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공유 좀 해주시고요. 공유 빨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두기원님, 예. 아, 원두기님,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영 씨. 예, 김홍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까이 가야 돼, 내가. 보려면은. 아이고, 눈이 영. 최인진 님, 김용태 님, 또 뭐, 이민자 님, 기남주 님. 예, 반갑습니다. 최윤정 님, 예, 어서 오세요. 박수철 님, 반갑습니다. 예,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민지 님, 어서 오세요. 예. 병한조, 네, 반갑습니다. 권현웅님, 반갑습니다. 민지예요, 예, 반갑습니다. 예, 차영규님, 반갑습니다. 제 핸드폰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집 컴퓨터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돼요.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이유 없이 자꾸 컴퓨터가 막 다운되고, 그래서 말씀하시겠죠? 니들 집 컴퓨터가 고물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요즘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 있던 자료들이 싹다 날라가고요. 꼼꼼한 국정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료는 다시 찾을 수 있고요. 집에서 안 되면 다른 데서 하면 되죠, 뭐. 전국에 PC방을 다 막을 것도 아니고. 함해 봅시다. 뭐. 자, 거꾸로 보이시죠? 프린트가 이렇게 안 되어서 이렇습니다. 그래도 거꾸로다로 어차피 거꾸로 된 세상인데, 우리 거꾸로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선입니다. 지금 실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무효다. 4월 1일, 이번 주 토요일과 4월 8일 토요일 날, 광화문 촛불 세종문화회관 중앙 돌계단에서 우리가 재경선을 실시한다. 신분증 또는 개인 소유의 핸드폰을 지참한다. 인증번호 갈 겁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걔들한테 굳이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민주당의 사정을 하고, 우리가 왜, 그 캠프의 사정을 하고, 우리가 왜, 그, 뭡니까, 경선 참여했는 대통령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참여했는 후보한테 뭐, 이렇게 사정을 하고,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선거 방식을 걔들한테 맡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하면 되겠죠? 우리가 정하고 난 다음에 니들 했는 방법이 옳지 않다.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투표한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에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봅시다. 우리가 거기 간이 천막 하나 세워놔두고 우리가 다 찍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안희정 후보나 뭐 최승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후보 지지자는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만 올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으면은 현장 투표에 참석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으면은 전체 경선의 과반이 넘으면은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들한테 언제 평일날 하루 전날 문자 통보해서 평일날 6시까지 투표하는 걸 허락한 적이 있나요? 후보한테 그러라고 그런 적이 있나요? 민주당에 그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었잖아. 그리고 ARS 못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ARS하고 지랄이냐고. 현장 투표하라고요. 정정당당하게 현장 투표하라고요. 이미 투표하신 분도 다시 투표하셔도 되고요. 제가 중간중간 투표 용지 인쇄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허가가 있을지 법률상 있을지 제가 알아보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8개 투표소 못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분이 몇 분이나 더 계실지를 모르겠고요. 그래도 뭐 한 10분은 되겠죠. 뭐 저번 촛불에 저한테 문자 주신 분이 한 20분 정도 되시고요. 저번 촛불에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했을 때 참여해 주신 분이 한 100분 정도 되셨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몇 명은 되겠죠. 우리끼리 그쪽에서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기존 언론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김어준 뭐 정봉주 뭐 그런 친구들이 해줄 택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기존 언론이 해줄 택도 없고 퇴진행동이나 촛불연대 그쪽에서 해줄 리도 없어요. 언론도 한 명도 와줄 리도 없고요. 캠프도 부정적이죠. 송가혁도 부정적입니다. 그들이 손을 안 뻗친 곳이 없어요. 그들이 손을 안 뻗친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다 다 손을 뻗쳐 놓아서 어떻게 뭐 택도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또 그 SNS가 있고 퍼나르기가 있고 그리고 쪽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 제발 전화 좀 걸지 말아 주십시오. 예. 우리는 쪽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당규 19호에 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당규 19호는 법률 밑에 있고 헌법 밑에 있고 촛불 시민의 저항권 밑에 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이 헌법 위에 있는 촛불 시민이 광화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쫙 섰어. 240만 명이 밤을 새워서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새벽까지. 그래서 밤을 새워서 한번 개표를 해보겠습니다. 새벽까지 못할 수도 있죠. 딸랑 유니김이랑 뭐 제이림이랑 뭐 이렇게 몇 명, 한 다섯 명 모여갖고 우리끼리 횡하게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직소리는 내고 죽어봐야지. 아 현장 투표도 말이 안 되었고요. 예. 그리고 ARS 투표도 못 믿겠습니다. 결과도. 안희정이가 다른 곳도 아닌 호남에서 광주에서 이재명이를 이겼다고요? 문재인이가 60%가 나왔다고요? 뭘 외지간해야지 믿지. 광주에서 호남에서 다 버스 타고 광화문으로 모여봅시다. 광화문 촛불광장은 이미 퇴진행동이 다 찜을 해놔놨으니까 광화문 촛불광장 한쪽 귀퉁이에 세종문화회관 그 돌계단에다가 그 돌계단 위에다가 투표소를 조그맣게 설치를 해놓을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신분증 갖고 와가서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신분증만 갖고 오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보고요. 며칠 날? 4월 1일 날, 4월 8일 날. 이틀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부산 아시죠? 영남 아시죠? 강원도. 예. 일단 뭐 서울 경기가 53%니까 우리가 한번 모이는 데까지 모아봅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한번 최대한 참석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100만 명 이거요. 자, 보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재경선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투표 무효입니다. 4월 1일과 4월 8일 토요일 촛불광장 세종문화회관 중앙 돌계단 위에서 우리가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투표는 무효소송을 할 거고요. 우리가 했는 투표의 결과를 그쪽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 뭐 이미 결정되었는 뭐 문재인 후보랑 뭐 그쪽 후보가 하기 싫다? 어쩌라고? 그쪽에서 이쪽에서 짝다 와서 여기서 투표를 하셔요. 우리 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ARS 못 믿습니다. 현장 투표 전날 문자 통보를 선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선발적으로 해서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일 날 6시까지 투표했는 거,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은 했겠지만, 대부분이 못했습니다. 18% 했는 것은 그 못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날 투표하신 분, 당연히 현장 투표는 개표도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재투표하실 수 있고요. 투표하셨어도 그 나가리 그거 끝나고 다시 재투표하실 수 있고요. 4월 1일, 4월 8일 토요일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우리가 다시 투표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요? 공유 좀 해주시고요. 라이브 방송 공유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흐나르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하다가 또 갑자기 라이브가 끊길 수가 있어요. 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선거법 갖다 들이대지 마십시오. 당규 19호 갖다 들이대지 마십시오. 진작에 제대로 하지 왜?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저항할 권리가 있지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있습니다. 예, 공유 감사합니다. 예, 이거요, 이렇게 넘어갈 일 아니에요. 지나고 난 후에 이거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거 요 오늘만 놔두고 선거만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보자.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가죠. 걔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걔들은 언론에 사실상 대통령 선거인데 언론에 자막 한번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군구에다가 현수막 하나 걸어놓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선거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제 오늘 그 터질 거라고요. 박근혜 구속으로 모든 신문을 도배할 거라고요. 세월호 터뜨리고요. 박근혜 탄핵시키고요. 세월호 터뜨리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구속시키고요. 라이브 방송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덮을 겁니다. 부정 경선을. 벌써 걔들은 그렇게 시나리오를 다 짜놔놨어요. 그리고 언론에 단한 줄도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안 나오죠. 신문에도 절대 안 나옵니다. 포털에도 절대 안 나오고요. 우리가 하는 커뮤니티는 믿을 만한가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한테. 하지만은,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이, 송가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연락처를 다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명단 다 갖고 있어요? 이름하고? 걔들이 다 갖고 있잖아. 걔들이 다 사람 초청하고 해가지고 걔들이 다 커뮤니티를 만들었잖아. 커뮤니티는 장악이 안될것 같느냐고요. 다음 커뮤니티는 장악이 안될것 같고 네이버 커뮤니티는 장악이 안될것 같으냐고. 페이스북, 유튜브. 아, 유튜브는 뭐 자기들이 장악할 방법이 없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손쓸 방법이 없잖아. 보면은 끝이니까. 단 조회수는 조작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댓글 70개인데 조회수 10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댓글만 쓰고, 예, 좋아요만 누르고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은 제 방송은요, 유튜브 올리면은 한 시간당 한 3,000회 정도는 올라갑니다. 쭉. 한 5시간 정도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15,0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십니다. 그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트라우마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세월호 뭐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만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다 이 말입니다. 부정선거 못 먹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걔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권력도 있고, 언론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검찰도 장악했고, 경찰도 장악했고, 뭐 송가역도 다 장악했고, 그리고 뭐 캠프도 다 장악했고, 옆에 있는 스포트 하는 사람들도 얼추 다 장악했고, 걔들이 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으로 다 했는데, 권력으로 다 했는데, 걔들이 겁나는 것은 쪽수. 우리가 수가 많다는 거, 그거 하나만 겁나는데, 그게 또 투표를 안 하면 겁내하지 않아요. 투표를 하는 쪽수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우리는 쪽수밖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100만을 한번 모아봅시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니들이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어떤 저랑은 뭐 캠프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제가 독구다이로 움직인다는 거 아시죠? 예. 어떤 단체하고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맨날 짐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혼자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도와준다 그래놓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애들도 많아요. 뒤에서 욕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자 혼자니까 포기하겠지. 저러면은 뭐 지가 우리가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쫙 모이고,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사람이 안 모이니까 저 여자 저렇게 혼자 떠들다가 끝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끝까지 갑니다. 제가 여기서 끝낼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혼자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전 세계에서 성금 보내준 사람은 어쩔 건데요. 미국, 중국, 필리핀, 뭐 태국, 말레이시아 온 동네에서 다 보내줬는, 성금 보내줬는 사람, 한국에서 전부 다 만 원씩, 2만 원씩 보내준 사람 뭔데요, 그러면? 저한테 성금 보내줬는 사람은. 여기 댓글 달고 제 동영상이 실제로 유튜브 상에서는 몇만 회 이렇게 되었지만은요, 그게 페이스북에 퍼날라지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유명 커뮤니티에 퍼날라져서 받는 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개인이 권력을 이기고 개인이 집단을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로그인 기록만으로는 할 수가 없대요. 모두가 부정이 아니고 특정 후보만 계속 무효표가 나는 것은 이상하다.
왜 특정 후보만 계속해서 무효표가 나오느냐. 이상하다 정도만 끝이에요. 그 뒤에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백도어라든지 그런 게 프로그램을 다 살펴보지 않으면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주신 게 아니고요. 뭐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뭐 강원도에서도 여러분의 전산 전문 교수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 이름은 안 밝히신 분도 많고요. 이름을 밝히신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로그인 기록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학적으로는요. 표본을 잡으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표본을 랜덤하게 막 잡아놓으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걔들이 그 표본을 내줄 택이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내놈들을 다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문재인이, 이재명이, 안희정이, 최성이, 내놈이 다 TV 토론 안 하고 그냥 인터넷 토론만 하고 경선 그 현장 투표하기 전에 그걸로 합의를 보고 그 다음 내놈이 전부 다 하루 전날 뭡니까 그 문자로 통보해서 평일날 6시까지 투표하는 것을 합의를 했고 내놈이 전부 다 ARS에 다 이제 성복을 했고 뭐 그게 현실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국민의당 봐요. 국민의당 무효표 640표 나왔다잖아. 60%를 차지하는 문재인이가 14만 표가 나왔고 2위 후보 무효표님께서 10만 표가 나오셨습니다. 4만 표 모자라서 무효표님께서 1위를 놓치셨죠. 안희정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20%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후보끼리 합의를 해서 표본해가지고 조사해 보세요. 그 돈 얼마 들지도 않고 시간 얼마 들지도 않아. 몇 시간이면 간단하게 끝나요. 수학적으로 끝나요. 이게 진짜냐? 그리고 직접 투표했는 거요. 이거 다 까봐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요. 저는 전부 다 나가리. 우리가 다시 한다. 어디서? 광화문에서. 우리가 버스 타고 KTX 타고. 왜냐 그러면은 이 전국 256곳 하면은 믿을만 하지를 않아. 우리 편이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투표 참관을 시켰는데 걔들하고 한 편인지 알 수가 없고요. 한 명이 잠시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 다음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광화문에서 한 8명 정도 쫙 해가지고 잠시 한 명 화장실 가도 되고 한 명 밥 먹고 와도 되고 24시간 하고 CCTV로 계속해서 하고 그쪽에서 생중계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방송해가면서 투표 상황 다 생중계해가면서 그쪽에서 투표했는 거 그쪽에서 까버리면은 거기에는 뭐 부정이 들어갈 요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전 세계에다가 한국의 촛불 시민들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밝히는지를 보여줘 봅시다. 내가
진짜 그 프레스센터 서울신문사에 있는 그 프레스센터에 가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뭐 JTBC라든지 오마이뉴스부터 시작해서 기자 간담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놈도 안 나왔더라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도.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설마 100만 명 모여서 투표하는데 걔들이 안 나오겠어요? 인터뷰해달라고 부탁을 할 이유가 없지.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우리 말을 잘 들을 사람, 공약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이제는 저는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표 용지요. 1년 번호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찢어서 갖고 가게 되면은 내가 투표했는 곳에도 있고요. 이쪽 편에도 있고요. 하나 남게. 요렇게 만들어서 할 거고요. 투표 도장 할 거고요. 비밀 투표 할 거고요. 그 자리에서 개표할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인쇄물 준비되는 대로, 장소 준비되는 대로, 협의되는 대로, 뭐 법률팀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찾아다니면서 중간중간 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삼족을 면하고 손모가지 자릅니다.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구속으로 눈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부정 경선 끝까지 하고 우리 의사 끝까지 밝힐 겁니다. 많이 많이 동영상 퍼날라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안 되더라도 부정선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준호님. SY호. 예. 공정한 경선이면 당연히 승복하고 지지하는 게 맞지만은. 민주주의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강력히 저항, 빨리 준비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경선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우린 단지 공약 때문에 지지하는 거라 딴 거 없다. 예. 예, 유니킴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훈님, 예. 요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투표 안내 문자 못 받으신 분은 민주당에 확인해 보십시오.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 시위하는 거,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 시위를 저는 좀 나와 주실 분은 저한테 문자를 한번 줘봐 주십시오. 그, 뭐, 한 20분 이상 되면은 제가 할 거고요. 뭐, 거기 갑자기, 뭐, 내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또 다 없어지니까요. 저는 앰프하고 현수막하고 손피켓하고는 뭐 촛불하고는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은 참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계속해서 저는 거기에서 하는 게, 예, 토요일 날 현장 투표를 하기 전에 빨리 현장 투표 준비하는 게 더 빠를 듯.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해서
뭐 내일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말하기가 참 뭐 하더라고요. 예예. 예, 만나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걔들은 뭐 ARS 듣고 누르고 기다리면 자동 종료. ARS 부정선거. 예, 맞습니다. ARS 부정선거. 후원금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통장 찍혀놓은 것을, 왜냐하면 통장 제로에서 이번에 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찍어놓은 사진 올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경선 보이콧하고 무소속 출마. 경선 보이콧하고 무소속 출마보다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은 그냥 놔두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움직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금 계좌 말씀해 달라고요. 예, 제가 원래 이렇게 돈 얘기하고 이런 것을 별로 이제 안 좋아했었는데요. 이제 뭐 특별하게, 예, 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뭐 뻔뻔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그래도 제 돈 다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이렇습니다. 예. 뭐. 거꾸로 되었는 건데 지금은 아마 바로 보이실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투표소하고 뭐 투표 용지하고 그런 것들은 뭐를 저도 정치는 알지 못한다. 정알못이었잖아요. 예. 저도 뭐 한 번도 이런 쪽을 해본 적도 없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저도 이제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까지 오게 되었는 사람이라서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끝까지 간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하니까 뭐 막 말이 많더라고요. 뭐 왜 뭐 모집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 하기 싫으면 보내지 말라고. 성격 저도 까칠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만 보내주시면은 움직이는데 어떻게 돈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 물어봤었어요. 송가혁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 괜찮지 않느냐? 아,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막 손해 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통장에 잔고 얼마 있냐? 하니까 마이너스라 그래요. 제로라 그래요. 아,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썼는 돈이 뭐냐고. 그 전국 회장 되었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역 회장은 10만 원씩 뭐 내기로 했다며. 그 했는 돈 갖고 썼는 건 뭐냐고 내역 좀 알려달라고 할게. 내역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송가혁 이름으로 내가 통장을 개설할게. 내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돈을 붙일 수도 있으니까 송가혁 이름을 사용하면 되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모든 행동은 송가혁의 보고를 받아야 되고 모든 통장은 송가혁 하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쪽에 안 될 거면 개인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 했어요. 제 이름 개인으로 하는 거고 지금 행동도 완전히 개인입니다. 독고다이로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통장 만들어 놓고 모금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현수막도 하나도 안 하는 거 그냥 두고 봐야 됩니까? 제가 현수막 해갖고 쫙 다 걸려고요. 광화문에.
제가 투표 용지 만들고 투표소 만들고 투표하려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거물로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촛불이 뭔지 광화문이 뭔지 전 세계에다가 한번 알려봅시다. 제 혼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도와주십시오. 이쯤에서 예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